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하겠습니다. 헬리오시티 상가가 입찰에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1층 상가 분양 면적이 85제곱미터인데 지난번에 이제 최저 입찰가가 19억 원이었고요. 이번에는 3억이나 내려서 16억에 나왔다고 합니다. 평당 그럼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이제 대단지 상권이니까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분양을 받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헬리오시티 상가는 사실 공실률 높기로 굉장히 유명한 상가죠. 대단지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이제 공실률이 많았던 상가고요. 처음에 지어지고 막 텅텅 비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상가 분양하고 나서는 50% 정도가 임차인 구하지 못해서 이제 계속 비어둔 상태였고, 1층 말고 뭐 2층, 3층, 4층 이런 데는 더 심각해서 거의 80%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게다가 이제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서 임차인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헬리오시티 상가는 사실 만 세대 정도가 되는 아파트 단지 상가잖아요. 그래서 상권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청약 경쟁률이 300대 이어서 상가도 금방 완판될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부터 이제 미분양이 났었죠. 그래서 미분양이 났고 지금도 이제 미분양 물량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재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헬리오시티 상가가 인기가 없는 이유를 몇 가지 꼽아 보자면, 일단은 상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헬리오시티에는 상가가 617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한 9,500세대인 점에 비춰보면 상가 1 호실당 15세대가 배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임대료가 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한 8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게, 지금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한 6,7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상가당 이제 마진율을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이제 매출이 나와야, 그래야지 이제 6,700만 원의 월세를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15세대 정도가 지금 한 호실에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200만 원씩 써야 그 상가에 대해서, 그래야 이제 매출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금액이죠. 여기다가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가락시장, 석촌시장 이런 전통시장이 좀 있고, 또 잠실이랑 가까워서 잠실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빠져나가죠, 유동인구들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상가 최저 입찰가를 보면 16억 원이라는 건데, 16억 원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율을 한 6% 정도로 고려를 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을 받으셔야 예금보다 나아지는 거잖아요.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출을 받아서 낙찰대금 일부를 납부를 한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아파트나 이제 단지 내 상가 투자하실 때 항상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분양가가 대부분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상가 분양을 받으시고 나서 이게 공실이 나면 상가 분양계약 해제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중도금 이상 납부하셨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 아파트나 신도시 상가 분양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주택시장이 안 좋고 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도 2020년도에 상가 거래가 늘어서 2022년도 상반기에는 상업 업무용 부동산 그 평균 매매가가 이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잘하면 굉장히 좋을 수는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주택 투자에 비해서는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죠.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이제 헬리오시티 사례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상권 분석이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가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겠죠. 또 상가 수익률을 이제 일정 기간 좀 안정적으로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MD 구성이나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가 투자 하실 때는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서 좀 진행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